이거를 또 중중머리를 아까 중머리를 배워보셨으니까 잠깐 동안에 중중머리를 한 열 장단만 해보셔도 성주풀이 저기 장단 칠수 있는 것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중머리를 배웠죠. 덩궁 따궁 따딱 궁궁 척 궁궁궁 요거를 이제 중중머리지만 덩궁 따궁 따딱 궁궁 척 궁궁궁 이렇게 되겠죠. 시작. 덩궁 따궁 따딱 궁궁 척 궁궁 궁 까지면 대충 뭐 비슷하게 열장단 정도 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회원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척 궁궁궁하고 세 박자 궁궁을 때리는 거를 궁하고 궁궁궁을 하지 말고 구웅궁으로 한번 해보셔요. 구웅궁. 왜냐면 한 박을 쉬어주면 뒤에 와서 궁궁궁 한번 숨가쁘게 뒤에서 막 모는 것 같은 거. 이 중중머리 이거를 갖다가 소리할 때 궁궁궁 하고 막 그거를 크게 여럿이 단체로 치면은 쥐도 속에 그 트랙에 갇힌 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소리를 할 때. 왜냐면 막 쿵쿵쿵 쿵쿵 합니다. 쿵쿵쿵 이러면 그게 몰려요. 막 모는 느낌이 들어. 그럼 막 숨이 가빠지고 그 쥐도 속에 쥐 모양 막 그거 장단에 막 쫓겨갖고 막 그놈을 가야지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위협적이 돼요. 그러니까 위협적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때 그런 느낌을 해소해 주려면은 그것은 편하게 구웅궁 그렇게 한 박을 쉼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구웅궁 이렇게 가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아홉 열 열하나를 먹어주고 열두를 치는 거죠. 그 열두를 저기 뭐야 묵음 처리를 하되 거기에 분명히 그 박자 값은 있으니까 그거를 해고 가야 돼요. 이렇게 짚어서 그만큼 충분한 시간은 저기 경유시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시작. 동궁 따궁 따궁궁 떡구 궁 동궁 따궁 그러면은 성주풀이를 배워보시겠어요? 성주풀이를 저기 아시는 회원님들은 제가 이 저기 앞에 전주부터 그게 후렴이죠. 1절을 불러보겠는데 따라서 불러보셔요. 이걸 못하시면 또 배우셔야 되니까 이 노래 저기 저기 모르시는 회원님들 있어요? 아, 모르세요? 있습니까, 성주풀이 41쪽. 네, 41쪽이랍니다. 김세르나 성주풀이. 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알지 않나요? 예, 그러면 남도민요로 그러면 오늘은 성주풀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도민요에서 아주 중요한 곡이니만큼 배우셔야 합니다. 그럼 성주풀이 오늘은 성주풀이 배워보시겠어요? 원래 이거는 장구로 치면은 더 좋습니다. 오늘 북으로 성주풀이를 배운 다음에 다음 주에는
장구로 장구장단으로 중중머리를 배워서 그 장단에 맞춰서 오늘 배운 성주풀이를 연습을 하면서 굳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일단 소리를 배우니까 북으로 한번 맞춰보시고요. 에라만수 시작. 에라만수 다시. 에라만수 시작. 에라만수 에라대신이야. 에라대신이야. 대활여건으로 대활여건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설설이 날이 소소 다시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잘하셨는데 에라 대신이야 시작 에라 대신이야 자 대신이야 대신이야 대화할 여건으로 여건으로 아이고 잘하시네 여건으로 여건으로 그러지요 설설이 설설이 그러지요 설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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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이 세 박자 설설이 날이 소서 날이 소서 뒤에 한 장단을 더 끌어주죠 쭉 그죠 설설이 날이 소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끌어주는 거예요. 설설이 날이 소서 시작 설설이 날이 소서 날이 시작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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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서 소서 다시 설설이 시작 설설이 날이 소서 시작 한 번 더 설설이 시작 설설이 날이 소서 하셨는데 날이 날이 그러니까 그 붓점이 있어요 날이 날이 시작 날이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요 리가 짧아요 날이 그 리가 높은 음이 짧게 날이 거꾸로 밑으로 길게 내려서 날이 시작 날이 소서 시작 날이 소서 좋습니다. 여기까지 붙여서 가보시겠어요? 에라 만수 시작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대활 여건으로 대활
달려하느로 설설이 날이 소소. 거기서 늘어졌어요. 설설이 시작. 설설이 날이 소서. 예, 이제 앞소리 들어갑니다. 에라만수 시작. 에라만수. 에라만수. 대신이로 고나 에라 대신이로 자 에라 대신이로 에라 대신이로 고나 시다 에라 대신이로 고나 에라 대신이로 고나 대신이로 고나 에라 대신이 해로곤나 놀곤도 올곤 놀아가 봅시다 놀고 아니야 놀곤도 올고 놀곤도 올고 놀아가 봅시다 놀아가 봅시다 놀곤도 올곤 놀아가 봅시다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아니 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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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리는 아니 놀지는 못 이런 노래는 없어요. 우리 노래는 이렇게 달고 올라가는 데가 많아요. 아니 놀지는 놀지는 다 이렇게 끌어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된 게 있죠.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하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노래가 호지다 소리를 안 들어요. 에라만소시다 에라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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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그렇죠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에라 대신이 히로구나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댁 성주는 와가 성주 이댁 성주는 와가 성주 처집 성주는 초가 성주 처집 성주는 초가 성주 처집 성주는 처집 성주는 초가 성주 초가 성주 처집 성주는 초가 성주 처집 성주는 초가 성주 아이고 굉장히 음기들이 좋으시네 처음에 틀리게 했던 거를 잡아주면 바로 잡아서 하실 줄 아시니까 음기가 좋으신 거예요 한대간의 공댁성주 자 여기는 두박을 보내고 하는 거예요 한대간의 공댁성주 한대간의 공댁성주 여기도 두박을 보내야 돼요 초
초년 성주 인연 성주 초년 성주 인연 성주 인연 인연 성주 인연 성주 그러죠 초년 성주 인연 성주 초년 성주 인연 성주 27곱에 3년 성주 그러죠 천천히 27곱에 27곱에 곱에 곱에 고가 저 그 점 점사 점 8분음표 곱에 곱에 야 참 저 중중머리는 저기 봐야 8분의 12박자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 8분음표라는 것은 한 박자 반을 이야기하겠죠. 곱에 곱에 시작 곱에 그렇죠. 27곱에 3년 성주 시작 27곱에 3년 성주 서른 여기도 한 박자 여기도 두 박자 보내야 돼요. 서른일곱 4년 성주 서른일곱 4년 성주 그 다음에 이제 합해서 하겠죠. 마지막 성주는 마지막 성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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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성주는 마지막 성주는 시훈일곱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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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마지막 성주는 시훈일곱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시훈일곱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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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성주는 마지막 성주는 주는 주가 짧아 주는 성주는 성주는 그러죠 마지막 성주는 마지막 성주는 시훈일곱이로다 시훈일곱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시훈일곱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시훈일곱이로다 잘했어 시훈일곱이로다 시훈일곱이로다 그러죠 마지막 성주는 시훈일곱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시훈일곱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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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대화할 여건으로 대화할 여건으로 대화할 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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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설이 날이 소소 설설이 날이 소소 아주 잘하셨어요. 다시 가요. 한 번 더. 에라 만수 시작. 에라 만수. 자, 니은을 붙여줘요. 에라 만수. 은을 잠깐을 니은을 붙여주지만 마수가 돼버려. 니은을 붙여줘야 돼요. 만수 이렇게 에라 만수 시작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대화할 여건으로 설이 날이 소소
나리소서. 대신이 흐르구나 에라 대신이 흐르구나 에라 대신이 흐르구나 에라 대신 아 에라가 늘어지면 안 돼 에라 대 한 박자씩 시다 에라 대신이 흐르구나 울곤 돌곤 놀아가 봅시다 울곤 돌곤 놀아 울곤도 울고 놀아가 봅시다 울고도 울고 놀아가 봅시다 아가님 울지는 못하리라 아니 울지는 못하리라 이댁 성주는 와가 성주 이댁 성주는 와가 성주 성주는 초가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성주 한대간의 공댁성주 한대간의 공댁성주 천연성주 이년성주 천연성주 이년성주 스물일곱의 삼년성주 스물일곱의 삼년 성주 스물일곱의 삼년 성주 삼년 성주 삼년 성주 스물일곱의 삼년 성주 스물일곱의 삼년 성주 서른일곱 사년 성주 서른일곱 사년 성주 서른일곱 사년 성주 서른일곱 사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쉰일곱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쉰일곱이로다 이로다 이로다 대활 여근으로 대활 여근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설설이 날이 설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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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렇죠 설설이 설설이 날이 소서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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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서 소서 시작 소서 설설이 날이 소서 시작 설설이 날이 소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요것을 이제 점검하고 이 다음에 성주풀이 이게 몇 절이 있거든요. 그거를 또 다 마저 배워 보겠습니다. 이 절이 절마다 가사만 바꿔서 한 게 아니라서 절마다 노래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근데 상당히 잘하셨어요. 첫 수업 치고는 예.